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혹시 술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셨던 분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냐, 너무 술을 마신다고 핍박하지 말아라, 늘 주 내 안에, 술주자가 주 내 안에, 나도 늘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나올 때쯤에 한 가정이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마셨더니 술맛이 물맛이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도 있군요. 제가 경험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이다 혹은 표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표징,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어떤 상징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가르치면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인데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표적, 이 사인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나와요. 마지막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단지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이상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1세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혼인식을 할 때, 혼약을 할 때 신랑과 신부 사이에
뭘 주고받냐면 포도주를 주고받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신부가 그 포도잔을 받고 마시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도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의 포도주는 피로 맺은 언약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서로만을 사랑할 것을 언약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부부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3절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혼인식을 또 혼인잔치를 연 이 신랑과 신부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생에 한 번 있는 이 일에 정말 당황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던 어머니 마리아, 아마 이 혼인집이 이 어머니하고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 상황을 급히 알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요청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좀 차가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다니, 도대체 나랑 상관이 없다니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직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지난주에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베드로, 빌립, 안드레, 나다나엘을 다 부르셨어요. 사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가 내 때라고 하는 혹은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100%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표로 그때에 맞추어서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그거보다 빨라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때에 딱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신이 뭔가 드러나려고 하면 알리지 말아라, 기적을 뵙고 나서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다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죽으실 때를 의미한다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 포도주를 만들려면 제가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주를 뭘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겁니까? 자신의 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부의 하나됨, 언약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는 내가 죽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준비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다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혼인식에서 언약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야.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나의 신부가 될 거고, 나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너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거야. 부활과 승천 이후의 재림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자신의 피, 그러면서 본인의 혼인식을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친구의 결혼식을 가게 되면 나중에 저런 결혼식을 하겠지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본인의 혼인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 결혼 안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혼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고 어린 양의 혼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해라. 계시록 19장과 21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준비된 단장된 정결한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여 날마다 죄를 이기고 신랑이신 주님만을 사랑한 그 신부, 그들이 바로 주님과 혼인식을, 영원한 혼인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부도주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이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포도주로 맺는 혼인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할 때 포도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죽으셨죠. 시작과 마지막에 포도주를 시작해서 포도주를 끝나고요. 첫 표적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혼인식으로 끝납니다. 괜히 첫 표적이 아닌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닥이 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상징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하나님에서 오는, 하나됨에서 오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부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부부의 그 연합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지금 커다란 간격이 있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 오신 분들, 여러분들 안에 주님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뭔가 우리의 지금 관계 속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경고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떠난 거야. 혼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부부 언약이 맺어져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거야. 자, 그러면서 피로 맺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시내산의 약속, 언약, 부부의 혼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나 신랑이 나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죠?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연인이고 너의 신랑이고 너의 남편인데 바람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첫 번째가 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언약을 깬 겁니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어졌다라는 의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성진 목사님께서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쉽게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죠. 뭐니 뭐니 해도 제일은 머니라 하셨잖아요. 다 공감하셨잖아요. 여러분 돈이요 정말 우리 삶에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근데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은 중립이라는 거죠. 선하게 사용하면 정말 좋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악하게 사용하게 되면 나쁘게도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 종으로 잘 삼아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종이 뭐가 될까요?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아주 악덕한 주인입니다. 돈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더 사랑했던 대상은 누구냐? 바알 신이라고 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부의 신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내내 나온 내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고멜과 같이 떠남으로써 받은 것이 뭡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부부 가정의 해체가 됩니다. 재산을 잃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내내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도 혹시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선약,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지킨 것이 종교의식이죠. 행위입니다. 정결케 해야 되니까 지금 혼인식에 들어갈 때 뭐가 있었냐면 이 손을 씻는 그 물통이 쫙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비어 있었습니다, 물통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물을 채우러 가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 근데 비어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채우러 가십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정결 예식의 예법이 남아있는 이 돌 항아리는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종교 허례 허식,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다. 나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죄사함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껍데기만 무늬만 신부가 있을 수 있고요, 바람난 신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빈 항아리를 보면서 뭔가 이것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뭔가 예법 예식은 굉장히 철저하게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은 없고 정말 겉은 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정결 예법의 물로 되어버린 내 신앙 생활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영혼의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임을 너는 깨닫느냐는 거죠. 혹시 너가 신랑의 나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기웃거리지는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겉모습은 신부 같지만 바람난 신부, 무늬만 신부, 드레스만 입은 허례 허식만 남은 그런 신부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영원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잔치에서 사라져버린 포도주처럼 그렇게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난 주일에 중고등부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 영상도 보고 간증문도 다 읽어보았습니다.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친구 관계도 열심히, 또 공부도 열심히, 너무나 귀한 친구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참 좋은 고등학교에도 입학을 했어요. 참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참 좋아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전교에서 순위권을 찍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뭐 경험해봤어야 그걸 기쁜지, 예, 순위권을 찍어봤어야 그 기쁨이 뭔지 알 텐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는. 근데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이 잠시, 다음 학기 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또 떨어졌습니다.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슬픔이 되었느냐, 주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게 되어서요,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세상을 떠날까?
그냥 세상을 떠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고등학교 여학생이요. 무슨 인생에 환란을 겪었길래 세상을 떠날까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공부자라는 기쁨,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좋은 환경이 주는 기쁨, 좋은 것이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 학생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듣는데요, 이것이 이 학생만의 문제일까, 학생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아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어떤 사회적, 문화적, 구조적인 어떤 그 상황, 또한 그렇게 그것을 지지하는 어른들의 문제는 아닐까,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어른들의 문제는 아닐까. 여러분, 부모는 그건 과연 다릅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의 성적, 자녀의 성취, 자녀의 진로, 자녀가 어떤 좋은 잡을, 직장을 얻었냐에 따라서 부모의 기쁨도 슬픔도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는 것이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요, 어떤 모습이 성적 좋아하니까, 성적 좋으니까 기뻐해, 그러면 자녀들이 보기, 아, 부모님이 성적이 좋아야 나를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녀도 부모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기쁨은 다 금세 사라지는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잔치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수치를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올 수 있고 그분과의 연합에서만 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써 나에게 오라.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다가오는 진정한 궁극적인 혼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한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해서 정말 죄인과 같은, 정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넘어지지만 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다 돌아오게 하고요, 그 잔치에 다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뭔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awakening이라고 하는 각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흥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자가 의사를 찾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내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절대 주님께 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가 죽기 이보 직전이야, 병이 있어, 그 사람이 참된 의사이신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에게 세 가지 악재가 연속으로 터집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필 그때의 그 지역에 큰, 그냥 흉년도 아닙니다,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돼지치는 역할을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결국 그 열매 못 먹었습니다. 주는 자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못 먹었어. 동물이 먹는 그것조차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정도 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기쁨이 사라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세 가지 악재가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사건은 곧 이스라엘이 신부가 신랑을 떠난 사건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비유만, 상징만 다르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중단될 수치를 당할 상황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신의 비참한 현 상태에 대한 각성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악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두려워할 것은 오늘 본문이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인과의 관계 속에 이미 깨어진지도 모른 채, 내가 주님을 떠난지도 모른 채 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그날에 들어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괜찮아, 나중에 복음이라 들을 테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음을 모르고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미련한 다섯천원처럼 문 좀 열어주십시오, 뒤늦게 늦어봐야 늦었다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알고도 대비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악재와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나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복음은 복음이 복음 되려면요, 굿뉴스가 굿뉴스가 되려면 항상 bad news, 악한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쁜 소식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걸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 제자훈련 수련한 그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이 좀 뭔가 좀 더 은혜롭고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간증을 하게 되어서 좀 슬프다는 겁니다. 죄송한 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껍데기만 행복했구나, 내 안에 텅 비어 있었구나, 헛된 것에 소망을 너무 지나치게 두었구나, 세상 기쁨이라는 것이 아주 일시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엄청난 은혜죠. 이걸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간증을 보고. 이 친구가 가장 은혜 받는 단원이 6단원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 지금 기쁨이 사라졌구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 학생은 이미 들은 겁니다. 복된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하는 것.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간청하죠. 자기의 일은 아니에요. 친척의 일이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요 그렇게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떠났지만 떠난 상태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대신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우연히 뭐 본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뭐 복도에서 만난 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이 예배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어요. 제 딸이 초등학교 때 예배 다니다가 중학교 돼서 교회를 안 나가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 공통점을 딱 모아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해서 자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개입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것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요.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 5절에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시기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순종입니다. 하인들에게 명하셨는데 그때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 갖다 주라,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표적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은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참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자는 알게 돼요.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을 떠온 일꾼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 셔놨는지 아는 거예요. 이들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민교회 특성상 믿음이 있어서 오기보다는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술과 담배를 좋아하셨는지 항상 코가 빨개서 별명이 루돌프 사슴코. 항상 코가 빨가니까. 그런 별명을 갖던 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술을 파는 가게도 운영을 하셨어요. 늘 술로 충만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남편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망하게 해서라도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망했습니다. 정말 망했어요. 집도 다 팔아야 할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이 변했는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여전히 교회 열심히 아내를 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분이 2015년쯤에 제가 섬기는 교회로 오셨어요. 얼마 있다가 이분이 교회 성가대를 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는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분이 성가대를 설 리가 없다, 믿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성가대에 서셨습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아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울면서 그게 보기 짜증나가지고 성가대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런 동기로 또 성가대, 오늘은 성가대 없죠, 성가대를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성가대에 나오셔서 앞자리에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사업이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다시 레스토랑을, 이제 다른 사업을 오픈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큰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굉장히 잘 됐어요. 번창을 해서요. 그 굉장히 많은 회복을 했고 큰 물질적인 복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11조를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편이 일단은 순종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가게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진짜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계시긴 하다 보네. 이런 얘기가 남편의 입술에서 나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건 또 뭐냐면 무엇을 말하든지 네 남편님 이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네 남편님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게 작년 초였어요. 이 레스토랑이 그 빌딩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운영할 수가 없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재정적인 피해가 극심했죠. 옛날에 망했는데 또 망하니까 좀 실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툭 던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도 못하는데 교회 가서 여보 기도합시다. 금요 성정 집회 8시에 있는데 갑시다. 남편이 참 터무니없는 아내의 요청이었지만 어차피 자기도 할 게 없으니까 그래 그럼 가봅시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오셨는데 그분이에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다른 사람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이분이 여기 오실 리가 없다.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매주 예배, 금요 예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작년 가을부터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한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이었는데요, 12명 선착순을 모집했는데 11명까지 금방 찾는데 한 명이 모자랐어요. 광고 때 주께서 그 한 명을 찾으십니다 라고 광고를 했더니 그 남편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하시고요, 수요일 저녁마다 했는데 개근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놀라워서 나중에 간증을 요청을 드렸더니 그런 고백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난 40년간, 여러분 40년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게를 문 닫았는데 그때부터 놀랍게도 술도 싫어지고 술이 겁나고 이제는 술 생각만은 머리가 아프고 토해내고 싶은 겁니다. 사업이 예전에 크게 망했었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항상 돌보아주고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분을 따라가며 제자를 삼는 제자로서 겸손함과 소박함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합니다. 그분이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고백을 해요.
자꾸 눈물이 난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렇게 난다고. 여러분 40년간 이 집사님에게 술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보혈로 충만합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질 좋지 않은 포도주, 즉 술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 보혈이 된 기적이다. 혹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사라지신 분 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허와 결핍을 깨닫고 간구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0년간 늘 술 취해 있었지만 참된 기쁨이 없었던 그 집사님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여기 계신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온라인에 오신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할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신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혼인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죽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며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닌 그 다른 것에서 영원한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아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내가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났구나, 그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것이 내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바람난 신부라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라고 어여삐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함과 동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른 채에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삶들 아버지 그것이 기쁨이 사라진 원인임을 이 시간 동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여 아버지 오히려 이 악재가 이 밴뉴스가 우리 굿뉴스가 바뀌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나서 주를 떠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더 깊은 만족을 찾으려고 방황했던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른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와 어떤 허례허식만을 믿고 혹시 살아갔습니까? 주여 텅 빈 그 물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새 수리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또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통일 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별하여서 십일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며 또한 정결한 신물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 고백으로 중심에서 진심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